샤를 로지에 1800년 8월 17일에서 1885년 5월 27일 벨기에의 정치가 내무장관을 지내며 유럽 대륙 최초의 철도를 건설하였다. 공공사업장관을 지낸 뒤 두 차례 자유당 내각의 총리를 역임하였다. 프랑스 생캉탱 출생. 리주에서 변호사가 되어 1814년 빈웨이에서 네덜란드 왕국에 합병된 벨기에의 독립을 주장하였고 1830년 벨기에 독립혁명 때는 임시정부, 헌법제정의회 일원이 되었다. 1831년 국회의원에 선출되었고 1831에서 1834년 내무장관을 지냈으며 유럽 대륙 최초의 철도를 건설하였다. 1840에서 1843년 공공사업장관을 지낸 뒤 1846년 자유당을 결성, 자유당의 전성시대를 구축하여 1847에서 1852년, 1857에서 186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유당 내각의 총리를 지냈다. 은퇴 후에도 공공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